드디어 설산의 꼭대기까지 다 온 것 같아. 여기에 목할머니의 친구가 살고 있는 거겠지? 얼음을 깎아서 만든 얼음성. 그러게 스노우킹, 이렇게 차가운 겨울에 냉기가 감도는 곳은 처음이야.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것 같은 느낌. 그래도 들어가야겠지. 우린 선물을 전달해야 하니까. 고드름 예티 쿠키, 왜 멈춰서 있어? 너도 이곳이 너무 추운 거야? 아니, 나 왠지 이곳이 익숙해. 왜일까? 여긴 우리 집하고 꽤 먼 곳인데 언젠가 한번 와본 것 같아. 생각해내자. 예티의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자. 굴리고 굴리고 또 굴려보니까 아차차! 아침에 프락 끄고 나온 게 생각나버렸네. 스노우킹, 멋대로 문을 열면 어떡해? 뭐? 원래부터 열려져 있었다고? 안에서 엄청난 냉기가 뿜어져 나와. 친구, 괜찮을 거야. 너무 추우면 내 뒤에 숨어. 내가 바람 다 막아줄게. 응, 너보다 내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.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자. 친구니까 팔짱도 끼고 말이야. 이렇게 딱 붙으니까 좋다, 그치? 아야, 볼이 조금 찔리네.